부산에서 일주일의 휴가가 끝나고 촬영하러 갑니다. 일주일 잘 쉬다 갑니다. 아침 커피는 필수. 너무 더워요. 폭염주의보에 이 옷 실한가요? 여러분, 저는 오늘 퍼스널 컬러 진단받으러 가요. 항상 봄, 웜, 여름 쿨, 가을 이렇게 세 개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어가지고 생얼로 바르러 갑니다. 색조 챙겨서 가볼까요? 조성을 위한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재심의 심사가 조건부 승인으로 가까스로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안산 3단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재심의를 진행한 결과 대전시의 참여를 조건으로 내걸고 해제를 승인했습니다. 대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객방 스포츠맨입니다. 미국 프로축구를 휩쓸고 있는 리오네르 메시가 데뷔하는 것과도 극적인 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미국 팀이 8전 전승을 기록하며 또 하나의 우승컵을 여러분 이게 뭐게요? 우리 엄마가 지금 참외해요. 엄마가 지금 참외래요. 여기 카페에 참외를 심었어요. 나도 신기해요. 네. 서비스는요? 술값 따지면 서비스다. 아이, 아깝이. 감사합니다. 안 나, 이제 안 나와. 끝인 것 같은데? 떡볶이, 순대. 나 다 끝났다. 우와. 음료수.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엄마랑 동생이랑 대전 와인 축제를 갈 거예요. 근데 감기 걸려서 코로나는
렛츠고! 나 다시 나 따라해봐. 뭘? 아까 나 코맥 민수. 아까 나 코맥 민수. 지오드 와이 페스타. 하늘이야, 무슨. 감기에 걸려버렸어요. 어, 뒤에 엄마가 나온. 감기에 걸려. 코로나는 아닙니다. 검사 다 했는데 코로나는 아니다.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개도 안 걸린. 개보다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언니가 아까 나한테 내 다리를 만졌다? 그래, 뜨거웠어. 오, 뜨겁네? 열렸는데, 열났는데 되게 불쌍한 것처럼. 이래. 그래서 내가 체온계를 가져갔는데 36.7. 정상입니다. 자리를 체온제물 해. 다리 37도. 정상입니다. 야, 햇빛이 뜨거우니까는 다리도 여기 뜨겁겠지. 아니야, 몸이 뜨거웠어. 열나는 것처럼. 이제 잘 때 타이레놀 하나 먹고자. 대단이다. 근데 나 그거 알아? 우리 옆에 외국인 학교. 네, 엄마 쌤이야. 중간. 여러분, 저게 엑스포 다리고 이게 신세계예요. 어? 안 보이죠? 가려졌어. 근데 신세계 쪽으로 들어가니까 보이지 않아? 자, 여러분, 저게 엑스포 다리고요. 저게 한비탑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신세계. 그게 오늘 하는 거라고. 저는 와인 페스티벌에 가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서 이제 하고 DCC가 어디지? DCC가 저기야. 책방. 저기 책방. 이렇게 휘어져. 아. DCC 새로 갔잖아. 아, 그래? 저기로 갔다가 여기로 다시 올 겁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여기로 다시 올 거예요. 지났죠? 짜잔, 여기 보이는 노란색 뒤통수가 꿈돌이. 뒤통수가 꿈돌이. 거기 좀 이따 신세계 위에 올라가면 꿈돌이 그거 굿즈 팔거든? 구경 가자. 우와, 대전 국제 와인 엑스포. 축하고. 아, 김 여자 편해 보이셔? 아우 너무. 남이 운전하는 게 최고지? 15,000원이래요. 평점은 그냥 5,000원이래요. 한 개라서? 두 개. 누가 와서 얼마나 까는 건지. 시흥전은 어디야? 나 두 개 가져왔어.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다음 거 있어요? 줄 서 있대. 몇 개? 두 개. 네. 가자, 뒤에 줄 서다. 시흥전으로 사면 될 것 같은데? 자기가 그 신기드로 신기드로 이게 왜냐면 회사 소비자 올드빈티지 세계 창구가 진짜 힘들어요. 이 회사도 우리 왜냐면 소비자몰라면 올드빈티지로 안 만드는 이유가 그 잘못했어 싶으면 완전 스피드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드빈티지 거의 없어. 사서 줄 거야? 이제 스파클링, 화이트 스파클링, 레드 스파클링 이렇게 있고. 레드 스파클링 한번 시험해볼게요. 네. 이게 이제 람브로스코라고 이제 체리향이랑 자두향이 많이 풍부하게 나는 제품이거든요. 지금 열려있는 열매를 바로 따서 즙을 내서 네, 음료로 만들어서 드신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생생한 과일향이에요. 맛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신주라서 이제 좀 열어놓은 지 오래해서 버블감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네. 근데 바로 따서 바로 주시면 훨씬 맛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네, 네, 이 제품이에요. 저희가 코엑스에서 박람회 할 때 완판이 됐었던 제품이고, 네, 가격도 18,000원밖에 안 해서. 잔든 거. 이거 위스키 담았어. 잔든 거, 잔든 거. 이거 넘어가자. 잔든 거. 이거는 3,000원, 지금은 1,000원. 시미나와이. 갯말 차차차. 건들건들. 여기 이쪽 내려가야 돼? 응. 엄마 사들 애기는 있냐고. 민트. 그린 애플 민트. 애플 민트 녹인 맛. 응. 베스킨라빈스. 아. 애플민트 맞아? 아크림 라떼. 애플민트 맞아? 몰라. 이름? 뭐야? 몰라. 애플민트. 민트라고 안 돼있을 텐데. 아니야, 애플민트야. 애플민트야. 그래 봐. 버터크림 라떼. 맛있네. 맞나? 어, 맞네. 그럼
맞잖아 이씨.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1번 눌러. 어때? 이거 어때? 안 되는데? 언니 어떠세요? 아 얘가 뭐가 안 했나 보다. 아 맞다. 에? 왜? 왜야? 오늘 하나 다 가져왔어? 어 여기 있어. 자 눌러야지. 기다려봐. 넣고 1번을 눌러. 눌러. 자 퍼내게 해. 뽀뽀뽀뽀뽀뽀. 에? 쉽지 않아 이거. 뭐야? 못 날렸어. 한 번 더 할래? 아 이거 안 해. 꼴핑. 오! 어? 뭐야? 이거 뭐가지? 너무 희망이가 없는데? 한 번밖에 안 돼? 어. 뭐야? 차라리 이게 낫지 않아? 안 할래. 별로야. 어? 왜? 가족 자켓. 나 오늘 가족 자켓 판매하는 거. 여러분. 와인 다 보고 왔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치요? 그 대답을 아무도 안 했어. 누가 물어본 거야? 아니,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나한테 물어본 거야? 우리한테? 뭐라고 물어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 어, 와인. 많았지. 많았지. 너무 많았어. 그래서 한 번 시음하는데 막 20분? 어, 한 20분 걸린 것 같아. 그래도 너나 이제 또 빡 떨어뜨리는 거 뭐? 그래도 맞아, 아니 계속 몰랐어. 엄마 이거 뭘 씹을 거야. 진짜 가벼워. 득템했어. 아, 이거 진짜 가벼워. 어 몰랐어. 느낌이 안 나지. 잠깐 진짜 가벼워. 어? 어디 건데? 프로젝트 프로 무슨 거? 아 엄마가 사다 준 거야? 응. 엄청 가볍지. 엄마가 사다 준 건데. 야 너 이 사진 이렇게 휘어져 있다? 그러게? 너 코가 휘었나 보다? 나 코 휘었죠. 내기가 맵지? 응. 괜찮네. 그냥 휘었으면 바로 잡아야지. 바로 잡아. 아니 내가 껴서 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 내 코가 휜 건가 그러면? 봐봐 휘었어? 휘었네. 아 휘어있어? 어. 어떻게 해서? 아니 아까 아침보다 부피가 빠졌어. 당연하지 아침이니까. 아까 여기 목 탱탱 거가 있었대. 지금 빠졌어. 지금 괜찮아? 아니 그니까 여기가 이러, 내려왔어. 안경집 가서 해야 되는데 그거? 도감 칼국수를 먹으러 갈 거예요. 이렇게 휜 게 아니라 코가 휜 것 같은데 이건. 이걸 좀 내리면 되지 않을까? 이게 이쪽으로 했었습니다. 아 모른다. 혹시 동네 안경집이 있으면 아유 있죠. 말해 뭐해요. 우리 집에 다 있지요.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이거 빨리 길었으면 좋겠어. 지금 딱 단발 기장이야. 그거 언니 걔가 물어뜯은 거 같아. 아니거든? 그 뭐지 알지? 걔가 옆에서 뭘 물어뜯다가 잘못 뜯겨가지고 머리 뜯겨가지고 진짜 이거 제대로 잘린 게 아니라 뜯긴 느낌. 아니 왜 그 머리를 자를 생각이었을까? 아 말이 너무 많아 우리 가족. 봤어? 네. 짜잔, 드디어 마라 떡볶이. 맛있어? 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학년 정인을 맡았습니다. 당시 학부모 두 명이 자녀 생활비를 위해 7차례 리턴을 준비했습니다. 방임을 끝냈지만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7차례 리턴이 더 접수됐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면 되고 전화를 하거나 국민신문고에 고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리턴을 제기했습니다. 모두 14건의 리턴 가운데 10건이 해당학부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인터넷에 민원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 주장과는 다르게 다른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 학부모들은
보니까 유부 되게 많다. 그 유부를 좋아하네. 유부가 맛있어. 말하는 유부를 먹어야 돼. 제가 국물이 쭉 빨아 들어가지고. 아, 뭐 씹었어. 후추. 산초 아니야? 산초인가? 또 담화문 형식으로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처음 애도를 표했습니다. 숨진 교사의 순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원입니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이게 착한 맛이야. 아 진짜? 문제가 크네. 근데 좀 맵지 않아? 얼얼하지? 주로 제일은 엄마 매운 거 잘 먹잖아. 엄마 말 안 먹어봤잖아. 안 먹는데 나는 쫄깃하니 해요. 근데 이게 요즘 유행이다. 근데 난 또 시켜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왜? 나 마라탕 시켜 먹을 거 아니야? 떡볶이 시켜 먹을 거 아니야? 난 차라리 마라탕을 그냥 시켜 먹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좀 하드해. 맞아. 마라 향이 너무 강해. 근데 나는 애초에 마라 시작 자체를 하드한 걸로 했어가지고 별로 안 독하다고 생각했는데 초보자가 먹는 하드 좀 독해. 야 이거 땅콩 소스랑 찍으면 진짜 맛있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맵집이는 죽을 것 같아. 그게 죽을 것 같지는 않고. MBC 뉴스 조영찬입니다. 혓바닥이 아파. 나 빨리 탕후루 시켜라. 멋있다. 탕후루. 가위바위보 시도하자면 그래. 설빙 아니면 탕후루? 나도요? 어. 빙수 아니면 탕후루? 뭐 할래? 뭐가 더 땡겨? 난 내 빙수도 땡겨. 지금 시원한 거 딱 보고. 안 내면 거 가위바위보. 와 나야? 나 오늘 큰 동선 나면 매트리얼 내가 시킨 내가 다섯 개 추가 주문 했는데 있잖아. 난 개밖에 안 먹었다고 너네가 다 먹었잖아. 난 개밖에 안 먹었어. 네가 베이컨 추가하라고 해서 베이컨 추가했는데 그래서 내가 베이컨 다 먹었잖아. 나 두 개 먹었는데. 엄마 솔직히 할 말 없다. 그 옛날에 거기 거 먹고 싶다. 그 촌놈 커피 없어졌어. 아 진짜? 오레오 빙수 근데요? 자 2차전 연유를 먹는 건가? 연유 이게 우유 자체가 연유 같아. 아 엄청 달아. 근데 이걸 자체를 퍼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네 비비지 않아 될 것 같아. 추러스 고기, 밥, 그 다음에 넷플릭스. 퇴근 후의 소소한 행복. 잘 먹겠습니다. 너의 시간 속으로.